어제 저녁에 그 이웃과 그 스테이플스 그 오피스 어플라이 파는데 이거 하고 벌먼 뉴햄프셔 거기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그 어떤 그 새로 산 중고 랜드로버 작은 거를 탄 친절하신 분이 제 차를 꽝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시캔 블랙박스 보니까 중고차니까 딜러 그 플레이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라이센스 플레이스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 뭐 데미지도 시시한 거고 해서 길에 차 대실 때 조심하세요. 조심해도 뭐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고요. 말 못하시는 영어 못하시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에다 대시보드 가지고 다니시고요. 뭐 여성분들 특히 그런 일 안 생기죠. 하다가 일 생기면 입문을 내지 마시고. 전 세계 그 흩어져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이나 뭐 이 저기 뭐 인터내셔널 엑스체인지 스튜던트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여러 종류의 삶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도행전 20장 31-32예요. 31-3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인간은 항상 이 자기가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그런 이 sufferings를 조금만 이 상황이 바뀌면 잊어먹고 딴짓들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suffering 한 거에서 얻은 교훈들을 자신들한테 remind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미국에서는 그 저를 subscribe 해주는 그 second, third generation Koreans를 위해서 다시 넘어갑니다. Acts 20:31-32. Sorry. Let me refocus it.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3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The more experiences you have in your life, the more you acknowledge about this verse.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So, folks, remember that.